안녕하십니까. 미국인 중에 알츠하이머 항고로 치매를 앓고 있는 인구가 2020년 통계로 58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. 치매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지만 60세 이후 징후가 나타나며 나이가 높아질수록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인구를 볼 때 매 5년마다 치매 환자들이 두 배로 증가하고 있고 이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지 아니하는 한 2060년이 되면 1,400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. 치매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, 케어기버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데 밖에 나가면 돌아올 수 없고 안에 있으면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합니다. 본인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고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그 결정이 객관적으로 수용될 수 없기에 의료와 치료에 관계된 의사결정과 재정관리에도 많은 문제들이 야기됩니다. 본인의 의료결정을 해야 하는데 치매 등의 이유로 본인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없을 때 병원에서는 환자의 입장보다는 의료규정대로 처리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대한 대책으로 헬스케어 프락시, 즉 의료보호 대리인을 미리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대리인이 설정되면 치매가 있는 분들을 대신해서 치료를 결정할 수 있게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가 선호하는 치료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치매와 관련해서 재정적으로도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. 일반 상식으로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 자산, 즉 집이나 건물이 있을 때, 배우자가 사망할 때 남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100% 재산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문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치매가 장기화될 때 그 기간 내에 재산을 정리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또한 문제가 발생합니다. 치매 환자의 경우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의사결정을 객관적으로 대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가디언을 신청하고 프로베이트 러를 통해서 대리인을 설정하여 의사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진행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. 이에 대한 대안이 파워 버튼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치매 발생률이 높아지고 치매 발생 후 생존기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. 부부간에 자산이 있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강할 때 헬스케어 프락시, 건강보호 대리인을 설정하고 건강 관련 외의 모든 일을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파워 오브 어터니를 미리 설정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헬스케어 프락시나 파워 오브 어터니의 경우 대개의 경우 배우자, 친척, 가까운 친구를 선정하는데 선정의 기준이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누가 나를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에 기초해야 할 것입니다. 헬스케어 프락시는 각 주마다 양식이 다를 수 있는데 해당되는 주의 헬스케어 디렉티브 폼 중에서 헬스케어 프락시를 선택하고 온라인으로 다운받아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. 뉴욕주에서는 헬스케어 프락시를 작성하는데 굳이 변호사를 수임할 필요도 없고 공증도 요구하지 않지만 18세 이상으로 나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두 사람의 성인을 증인으로 선택하여 이들과 본인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 한편 또 어느 때든지 이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. 파워 버튼이도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이 주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게재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파워 버튼의 종류나 대리인의 복수 선택 옵션 등을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변호사에게 의뢰하는데 비용은 개인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500불에서 1000불 정도 부과되고 있고 이 비용은 한인 변호사의 경우이고 타 커뮤니티 변호사들의 경우 이 금액이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. 이러한 준비가 없이 막상 배우자의 치매가 장기화되는 경우 재산 정리를 하려면 수만 불의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는 바 건강할 때의 헬스케어 프락시와 파워 버튼을 미리 준비해두면 유사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려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